헤이 카카오. 힐링 사운드 틀어줘. 공부할 때 틀어놓는 빗소리 들려줄게요. 낭독 박보영. 지난번 산에 갔을 때 마신 생물 맛이나 너를 울게 하는.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유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박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캠페인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즐겁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목소리로 녹음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열심히 연습은 했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루한 목소리로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좋은 글귀를 보면서 다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지치기 마련인데요. 주변에서 한마디 위로와 칭찬을 해줄 때마다 힐링이 되고 좀 위로를 받고 기운을 얻어가는 때가 늘 있더라고요. 이 힐링 사운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어쩌면 되게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힐링 사운드가 지친 여러분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해주세요. 제가 오늘 읽었던 시집 이 한 사람의 다친 문 박소란 씨가 쓴 시집 중에 심야식당이 제일 마지막 글귀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는 뭘 먹고 지내는지 라고 해주고 싶어요. 같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녹음한 책 구절은요, 가치가치와 헤이 카카오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박보영의 한유주의 힐링 콘텐츠, 박성훈의 힐링 콘텐츠 많이 들어주세요. 가치가치 홈페이지나 헤이 카카오 앱에서 헤이 카카오 힐링 사운드를 틀어줘 한마디만 하시면 카카오에서 카카오 미니를 기부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